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38선을 기준으로 이북에는 소련군이 이남에는 미국군이 들어와 우리 땅을 반으로 갈라 각각 나눠 통치하는 군정기가 도래했고 1945년 말 미국과 영국, 소련의 외상이 모여 한반도의 통치에 관한 논의를 했던 모스크바 삼상회의와 신탁통치 오보 사건을 비롯한 한민당 초대 당수와 동아일보 사장 등을 역임했던 총진우가 암살되는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1946년 초부터 신탁통치 반대운동이 거세게 일어났고 어느덧 국면은 신탁통치 찬반 논쟁에서 이념 대립 구도로 확대되었습니다. 더욱이 미군정의 연이은 정책 실패 등으로 인해 38선 이남 지역은 1946년 9월 15만여 명 노동자들이 참여한 총파업과 연이어 대구에서 촉발된 10.1 사건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각종 갈등과 이념 대립이 여러 사상자를 내며 과열 양상으로 치달았습니다. 이렇게 극심해지는 갈등과 대립 속에 민족의 분단만큼은 막고자 좌우 합작 운동을 전개했던 여운형마저 같은 민족에 의해 암살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한민당 당수이자 동아일보 사장도 역임했던 장덕수도 같은 민족에 의해 암살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한반도의 정치 구도 또한 이념 대립을 기반으로 세력들 간의 이합 집산을 통해 재편되어 갔습니다. 1948년에는 남북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통한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38선을 기준으로 남과 북이 분단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재헌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2년 임기의 재헌국회의원을 선출했고 7월 20일에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선출했으며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재헌국회는 1948년 5월 31일 개원하여 7월 1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7월 12일 내각 책임제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 중심제 헌법을 의결한 후 7월 16일 법률 제1호로 정부조직법을 제정했고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했으며 대한민국 재헌헌법 제101조를 기반으로 1948년 9월 22일 법률 제3호로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여 친일 매국노들을 수사하고 기소하여 반민족행위자들로 처벌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 반민특위를 발족하는 등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대한 업무들을 수행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재헌국회에도 어김없이 레드컴플렉스의 광풍이 몰아닥쳤고 1949년 5월 재헌국회의원 이문원 최태규 이구수를 시작으로 재헌국회 부의장 김약수 반민특위 특별검찰부 차장 노일환을 비롯한 총 13명의 재헌국회의원들이 여간첩 정재안을 통해 남로당의 지시를 받아 재헌국회 내에서 프라치로 활동했다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최대 징역 10년에서 최소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일명 국회 프라치 사건으로 이승만 정부는 번번이 정부의 기조에 반대하고 정부가 꺼려했던 반민특위 등에 힘을 실어주었던 초장파 의원들을 재헌국회에서 몰아냈고 이 사건을 고리로 반민특위 또한 빨갱이 세력으로 엮어 공권력을 이용해 반민특위를 습격하여 특경대를 강제 해산시키는 등 재헌국회로부터 제정된 법을 기반으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친일 매국노들을 반민족 행위자로 줄줄이 잡아들였던 반민특위마저도 유명무실해진 채 결국 해체되었고 이 무렵 1949년 6월 26일에는 대한민국 육군 소위 안두희에 의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이자 민족의 지도자였던 백범 김구가 암살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친일 매국노 척결 및 친일잔재 청산을 통해 국가와 민족의 기강을 바로잡기를 원했던 먼타국에서도 수십 년 동안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이들의 삶을 존중하고 존경했던 민심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에서 수만여 명이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된 제주 4.3과 제주 4.3으로부터 파생되어 발생한 여순 사건을 비롯하여 1949년 12월 24일 경상북도 문경의 석달 마을에서 마을 주민 136명 중 젖먹이 3명, 어린 학생 9명과 여성 43명을 포함해 총 86명의 양민들이 대한민국 육군 3사단 25연대 3대대 7중대 2소대에 의해 카빈 소총 수류탄 가죽카포 등으로 무자비하게 학살당했던 사건들이 터지면서 이승만 정부는 날로 국민들의 지지를 잃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50총선을 통한 재헌국회를 구성할 당시에도 김구, 김규식, 여운형 등으로 대표되는 통일정부 수립을 지지하는 대다수가 무소속으로 대거 당선되어 재헌국회에 입성한 후 이승만 정부의 견제 세력으로 야당 역할을 도맡았고 이승만의 독촉과 연합했던 한민당과 대청마저 이승만 정부의 내각 구성 과정 중에 생긴 갈등으로 친정부 세력에서 이탈하여 민주국민당을 창당하는 등 어느덧 재헌국회마저도 이승만 정부를 옹호하는 세력이 과반수 이하로 줄어드는 국면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총선을 치른다면
이승만 정부에 반하는 세력이 대거 당선될 것이고, 그렇게 국회가 구성된다면 당시에는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선출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의 재선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었기에 이승만을 비롯한 이승만 정부의 내각은 어떻게 해서든 총선을 연기하고 시간을 벌어 그 사이에 민심을 수습하는 방안을 찾는 것에 골몰했습니다. 이 무렵 1950년 1월 12일에는 미국 국무장관 에치슨이 필리핀 오키나와 일본 알류샨 열도를 잇는 미국의 극동방위선, 일명 에치슨 라인을 발표했고, 이렇게 규정된 미국의 극동방위선 내에 대한민국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이승만 정부는 소련, 중국, 북한을 잇는 공산 세력에 대해 엄청난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미국의 원조가 절대적인 상황에서 미국 국무장관 에치슨의 재정 지원에 대한 압박까지 이어지면서 이승만 정부는 총선을 연기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1950년 5월 30일 전국 선거구 210곳에서 10.5대1의 높은 평균 경쟁률과 91.9%의 높은 투표율 속에 39개의 정당 및 사회단체가 참여한 제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 결과 총 210석 중 무소속이 126명으로 제일 많이 당선되었고, 야당격인 민주국민당 24명, 여당격인 대한국민당, 독촉, 대청이 각각 24명, 14명, 10명 당선되었으며, 그 외 7개 정당 및 사회단체에서 1에서 3명이 당선되었습니다. 이로써 제1대 국회에서는 친이승만 정부 세력의 의석이 급감한 것에 반해 김구, 김규식으로 대표되는 통일정부 수립 주장 세력들이 무소속이나 다른 사회정당 및 단체로 국회에 대거 입성했고, 친이승만 세력에서 이탈한 한민당과 대청이 창당한 민주국민당이 24석을 차지하면서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여소야대 구도로 개편되었습니다. 여소야대의 구도로 1950년 6월 19일 개원한 제1대 국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무총장을 역임했던 민주국민당 대표 신익희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무총장을 역임했던 사회당 대표 조소황이 2차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신익희를 제1대 국회의장으로 선출하면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여소야대 구도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힘차게 출발했던 제1대 국회가 개원한 지 채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 우리 민족의 씻을 수 없는 상처 6.25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여소야대 구도의 국회는 전쟁 발발로 인해 사실상 마비되면서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고, 이승만 대통령은 이 와중에도 자신의 재선 성공을 위해 자유당 창당을 비롯하여 각종 정치 공작에 깡패까지 동원하는 것조차 서슴지 않았고, 공비토벌 명목의 계엄령 선포를 시작으로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을 헌병대에 강제로 연행하는 등 비상식적이고 강압적인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마침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성공시켜 결국 대한민국 제1대 대통령에 선출되기까지 전쟁 발발 후 2년이 넘는 그긴 시간 동안 우리 국민들은 어린 학생들까지 전장에 나가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켰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6.25 한국전쟁 중에 발생했던 국민방위군 사건을 통해 어떻게 수만 명의 우리나라 군인들이 영양실조와 동상 등으로 소중한 목숨을 잃어갔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